비야 1편! 특종 아이돌 카더라 검증사! 자, 우리 인피니트와 함께 카더라 검증단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규군. 네.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그럼? 자, 우리 성규군. 네. 제2의 농촌이라 카더라라는. 어, 말도 안 돼. 무슨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요? 그래요? 네.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왜? 아니라면서요. 아니라면서요.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안 해도 되니까. 아닌데 뭔 얘기를 해요. 자, 성규원, 눈빛으로 말을 한다, 카더라. 어? 눈빛으로 말을 해요? 아, 눈빛으로 말하는 뭐, 영상이 있대요. 한번 볼까요? 오, 영상? 아, 너무 클로즈업은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 피부가 좀 좋겠어. 피부가 좀 좋겠어.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웃었어. 좀, 성경모 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똑바로.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눈빛으로 막. 아니, 형. 다리를 오므려라가 아니라 그냥 똑바로 해라? 네, 똑바로. 눈빛이 어땠던가요, 그때? 그 당시에? 아, 근데 되게 무서워가지고 딱. 사이기. 원래 사람 옆에 딱 보면 느낌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사이기. 사이기가. 아, 무슨 사이기? 그 사이기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 평소에 얼마나 작겠어요? 그럼, 그러면 이번에 성규군이 눈빛으로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자,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우영군한테 한마디 해봐요, 눈으로. 죽여버린다고? 우연아, 괜찮아? 괜찮아? 멤버를 죽여버린다고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아, 괜찮아. 야, 이제 당하지 마, 진짜. 놀랐어. 아, 청심환 좀 줘요. 나 너무 놀랐네. 저한테 이런 거 자꾸 주시면 안 돼. 아니, 아직도 우영군한테. 어? 또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어? 이따 숙소에서 보자. 라고 왼쪽 눈이 얘기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나은데, 그죠? 그니까요. 호야군한테는. 야, 같은 팀끼리 왜 이래? 같은 팀끼리 왜 이래? 호영아,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어? 뭐야? 자, 그러면 성렬이한테. 제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아, 눈빛으로 말하는 거. 눈빛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알았어. 정말 따뜻하게 진짜 엘한테는 정말 다정한 눈빛 하나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마주 보여 셋 마주 보여 셋 마주 보여 진짜?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 뭘 지금이야? 아니 뭘 그랬는데? 왜? 나가라고 했어 울잖아! 야, 그럼 달래줘. 영수야, 진짜. 말이 놀랬다, 이거. 말이 놀랬어. 달래줘. 아, 정말. 진짜. 어떻게. 안 때려. 헤드 거대 빨수록 이렇게 힘들게 사냐, 더. 아, 진짜 사람 못했다. 와, 진짜. 진짜 사람 못했다. 와, 진짜. 아, 와, 진짜 얘 진짜. 와, 진짜 웃긴 애들이다, 진짜. 얘네는. 예능에서 웃겨야죠. 좀 울어요? 안 웃기면 뭐하러 예능해요? 아. 에이, 다음 건 안 볼래요. 장동우 네. 카더라. 동우 가방 수상하다 카더라? 동우 가방이요? 가방. 정말 수상해요. 왜요? 늘 무거워요. 아.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줘요, 멤버들한테도? 네, 잘 안 보여주고, 정말 무거워요. 뭐 어떤 것들이? 제가 가방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넣은 거를 그대로 두거든요. 근데 비축을 하다 보니까 바꿔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동우 씨 가방을 아 정말 매니저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진짜 가서 저희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잠시만요. 아니 동우 괜찮아요. 저희가 사전에 검열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디 가요?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이 친구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야 이거는 지금 한 5kg 되는데 이건 진짜 근데 가벼운 편이에요. 옛날에 언제든지... 가방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언제든지 인피트를 간다고 나갈 건가요? 아 앉아있어. 네, 앉아있어야죠. 와, 저희한테도 한 번도 안 보여줬던 건데.
거예요. 천천히. 아니 형 갈아입어. 천천히. 너무 괜찮아. 괜찮아 너무. 누구 씨? 천천히. 아니. 되게 이상한 건 안 터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오늘 멘트 많이 해가지고. 약간 힘들어가지고. 팬들이 진짜 궁금해할 게 많은데. 아니 저 이제. 겨드랑이. 겨드랑이 바로 배우들한테. 배우들한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슬라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원래 뿌리는 거 아니에요? 뿌리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제가 원하는 곳에 잘 안 뿌려져요. 문제지, 문제지. 네, 이렇게 돌리면은. 이 친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친구라는 표현을 쓰네요. 아직 안 뿌렸어요. 아직 안 발랐어요. 지금 발라야겠어. 그만 발라야겠어. 그만하면 안 돼요? 한번 발라봐요. 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발라요. 아, 그럴까요? 한번 발라요. 아, 야!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형 이미 냉각해. 아니, 나는 진짜 이 피드는 얘가 제일 착한 것 같아. 너무, 너무 좋아. 짱이야, 진짜. 어! 홍두씨! 잠깐만.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진짜로 정상편을. 대박이다. 그죠? 정상편. 아니 장동 써있네. 장동 써있네. 아유 어떡해. 아 이게 다 아니에요. 정말 말로만 듣던 아이돌 인체표를 처음 봐요. 야 이거. 원래 뺀다고. 아이고. 에이. 아들 없잖아요. 앉아보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면. 아 진짜요? 네. 정. 자, 두 번째 가더라. 바닥에 등만 대면 잔다 가더라. 아, 진짜입니까? 그렇게 자지 않아요? 네, 아무리 불편한 바닥이고 추워도 일단 등 대면 잡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마. 예. 아유, 저희는. 뭐든 다. 아, 이거 멋지게요. 뭐든 다. 아, 이거 멋지게요. 아니, 여기. 야. 자, 확인해야 됩니다. 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욱은 네? 신발 벗고 제대로 들어가요. 네. 왠지 갈 수 있어요. 편한 방송이네요. 진짜 자요. 저 자리에서 별거 다 했는데. 설마 자겠어요. 뭐. 에이. 설마 자겠어요. 벌써 제대로 왔는데 지금. 정말 잘 잡니다. 아, 이 그래요. 동욱은 네? 자기 전에 일기 쓰는 버릇이니까 일기 쓰고 잘게요. 일기 써야 돼. 동신 그 오늘 녹화 도중에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우와. 부러워요? 자, 우영우 가볼게요. 네. 원래 몸치라 하더라. 진짜요? 아, 네, 그럼요. 저는 원래 굉장히 몸치였어요. 지금도 사실 좀 몸치예요. 아닌데. 그래요? 네. 근데 몸치가 어떻게 칼군무가 가능해요? 네. 연습의 노력이죠. 아, 진짜요? 네. 뭐가 제일 안 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연습생 들어왔을 때 제일 안 됐던 게 선뻗기요. 예? 선뻗기. 선뻗기가 뭐예요? 선뻗기 이렇게 해서 기본 자세였어요. 1단계. 1단계 이렇게 자세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골반 살짝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방송 딱 봤을 때 좀 멋있게 딱 보는 네, 그쵸. 살짝 떠.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렇게 해서 일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 벌써. 일자잖아요. 턴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이렇게. 왜요? 네. 안 돼요? 이 여기가 일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일자가 아니에요. 족풀 잘하는데? 컨디션 좋다. 잘하는데, 오늘. 컨디션 좋아. 아, 이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1년 반 정도. 이게 뻗으라고 해서 뻗는 게 아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면 멋있게 쫙쫙 뻗지, 그죠? 그럼요. 어떻게 1년이. 와, 어떻게 자요? 야, 자요. 야, 눈 뜨면서. 누워서. 아니, 동욱은 네. 정말 편하게 자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진짜로 이거 다 검증했어요, 그동안. 진짜요? 네. 다른 분들도 다 했어요. 우와. 네? 아, 몸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면 우리 우영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풀댄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풀댄스 우렁치. 자, 음악! 주세요! 아, 뭐야?
거의 뭐 남우현, 호야 둘이 투타방이에요, 그죠? 동우 씨도 있고, 동우 씨. 아, 동우 씨도 같이. 동우 씨는 데뷔 전부터 춤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잘하는 사람 건들지 맙시다. 예, 네, 잠시만, 이러, 예, 동우 씨! 이러. 진짜 잤는데? 얘 좀 진짜 잤는데? 네. 음악 주세요. 춤 선생이 어때요? 음악. 주세요. 주무세요. 네. 이제 안 깨울게요. 기가 안 깨울게요. 아, 춤선생 맞네. 야, 부끄럽네요. 예, 이런 잠댄스가 가능한 신기 아니거든요. 네, 일어나서 하는 거. 아, 이거 정말 이거 우리 형군. 예. 인피니트 족벌 브레이커.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자, 우리 형군. 예. 1991년 2월 8일 생일. 어? 그리고 동우군이 90년 11월 22일. 아, 해가 다른데도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야라고 합니다. 네. 그죠? 근데 호야와 우연이는 1개월 차이 한 달 차이 나는데 형이라고 깍듯하게 형이에요. 깍듯하게?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저 잠깐 정보가 네. 어? 우영군 절친 샤인 엘키 가 91년 9월 23일생인데 그 호야군보다 늦죠? 근데도 친구예요, 우영군. 호였네. 네. 여기서 잠깐 우현이 꼬아놓은 인피니트 족보. 90년생 동호와 빠른 91년생 우현은 친구 사이. 그냥 91년생 호야와 빠른 91년생 우현은 형 동생 사이. 하지만 호야와 같은 그냥 91년생 샤이니 키는 우현과 친구 먹은 대략 난감한 상황.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얘가. 좋은 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호야 씨하고 우영군하고 어떻게 뭐 친구 먹을 생각은 없고. 왜 그래? 얘는 저랑도 우현 씨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러면 저랑도 L이랑 친구예요. 아, 이렇게 또 친구예요? 네, 제가 L도 족보 여기서, 여기서 하나, 아, 저, 친구, 저, 여기서 누가 하나 친구 트면 다 트는 거야, 이제. 네, 다 트는 거야. 자, 호야군. 네. 족보 정리하고 싶죠? 솔직히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말 동우 정리 좀 해주세요, 동우 정말. 어 적보 정리만 하고 잘게요. 아 죄송해요.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조금만 동우 우리 조금만, 네, 조금만 일어나 있어요. 네. 동우 씨는 불만 없어요? 이미 2년 동안 네. 2년 넘게 친구로 지내가지고 친구가 편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편한 게 또 친구로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더 어색해질까 봐. 이제 편해요? 네. 그럼 잘게요 이제. 맞아요. 와 대박. 자 이렇게는 동우 우영군은 족보가 정리해주신 친구 하는 걸로. 우연과 호야가 문제죠. 자, 우연, 호야. 시간 아이들! 3, 2, 1!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그 사람 저한테 주는 느낌? 네. 말 좀. 야. 성정군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네, 맞아. 저가는 가슴 치고 무릎 꿇어보나 꺼져버린 썩은 장작 같은 슬픔.